이거 무슨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현장 에로 기술 지도라고. 현장 뭐야? 에로 기술 지도. 스키노맨!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키노맨 레드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찍으니까 약간 텐션이 업됐는데 이제 뭐 하면 되죠? 레드님 혹시 분리수거를 평상시에 잘 하시는 편인가요? 분리수거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있으면 제가 막 다 버려진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쓰레기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거? 남아있는 거를.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든 플라스틱을 지금 뒤에 있는 번호에 맞게 분류해 주시면 돼요. 분리하기가 쉬운 게 1번이고 어려운 게 7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흰색, 그래서 2번 이렇게 색깔 있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저 잘 알거든. 아, 5번 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아더 플라스틱 아니다, 아더 이런 거 진짜 아니거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채점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앞에서 네. 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아, 네, 완전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요거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세트라고 돼 있죠? 아셨어요? 저 아는 것도 없으면 나한테 물어봐. 세트는 이제 여기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용기, 왁스통 이런 것들 다 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건 맞죠? 제가 어디 봤거든요. 이건 플라스틱이 아니다. 아~ 이건 일반 쓰레기로 해야 된다. 네. 많이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 5번 P 나와있죠? 아, 이게 뭐야? 그런데 이거 드럼 반찬 다 묻어있어요. 그치. 그런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회용 음식용기 다 PP입니다. 이거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새거지만 다 쓴 칫솔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대부분이 동영상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드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몇 점일까요?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꽤 높은데요? 한 점. 우리 플라스틱 박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SK종합화학 그린 디즈 추진그룹의 알제로 스쿼드에 속해 있는 이란지 PM입니다. 알제로 스쿼드가 네. 저는 팀 이름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희 R은 이제 리사이클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품목별로 번호를 붙여서 R1, R2, R5, R7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다 보면 알제로는 그럼 뭐 하시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제로! 제로! 알제로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제품을 맡은 스쿼드에서는 얼마나 더 고생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자전 방향을 맞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알아도 주의를 잘 못 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네. 일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일회용 통을 쓰는 것 자체도 많이 줄이려고 하시고 요즘 그런 컨텐츠로 네.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그 수거하고 선별하는 그 산업 자체에서 이걸 아직 좀 뭉뚱그려서 갖고 와서 분류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잘 분리해서 버리시면은 이거는 자원이 돼요.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종량제 범주를 버리시거나 함부로 버리시면 바로 소각이나 매립되는 다시 쓸 수 없는 자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을 네. 재활용하면 네. 자원이 되지만 네. 버리면서 쓰레기가 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박사다네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럴 텐데 이걸 저희가 다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초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선별장, 수거 업체 선별장? 네, 이런 데를 좀 다녔어요.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분리 배출을 하잖아요. 네. 그걸 더 잘 분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게 재활용 품목으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선별을 하는 곳이 선별장입니다. 거기를 간다고요? 그럼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고요. 선별장도 가고 공유장도 가고 했었는데 또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기계 맞은 것들이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일반인들이 잘 구분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개해드리려고 전기차도 빌려놨어요. 전기차? 네. 저 외근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요? 나 외근 할 일이 없어. 이거 왔는데 왜 할 일이 없어. 여기서 충전을 해서 아 여기서 충전해요? 네. 와, 딱 충전하는 느낌이야.
근데 진짜 PM님 막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매일 막 옷에서 냄새가 배일 정도로 맞아요. 머리에도 냄새도 네. 되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보면 네. 시설도 뭐 잘 갖춰져 있는 것들도 있고 냄새도 막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 군데를 갔다 오고 나면은 네. 옷이랑 머리에 냄새가 좀 배더라고요. 그만큼 좀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할 때 오염물을 좀 치우고 맞아요. 좀 깨끗하게 닦아서 버리면 그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가니까 또 네. 재밌다. 약간. 이게 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데 은근히 괜찮아요. 요즘은 날씨도 좋잖아요. 팀장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차에서는 항상 뭐 주식 얘기를 한다거나 재테크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 야 내가 진짜 2000배 떡상 하면 나 진짜 카메라 대고 안 해! 이러면 소리 지르고 나온다 했는데 오늘 누구보다 열심히 옷 챙겨 입고 나와서 간판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 네, 여기 상업발전소 상업발전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 오, 보스. 아,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오. 직원들의 업무 동기 부여 하기 위해서 매출이 오른 만큼 나눠주는 형태로 저희가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한번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아, 네.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지각생입니다. 안 혼내셔도 돼요? 이게 대표님이 문과는 안 되시니까 다 확인해 주세요. 네, 일부러 여기 앉으시니까 일부러 여기 감독 자리 아니에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뭐 식물 여기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과제도 키우고 있고요. 웬 과제? 사무실에서 첫 번째로 과제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사무실인데요. 이분은 인베디드 개발자. 지금은 이제 기업 내에서 CTO 기술 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제품 퀄리티 관람을 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저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데. 네. 어떤 거예요? 페트병을 만약에 이제 사용자께서 버리시면은 그 페트병에 있는 링과 라벨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다.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현장 애로기술 지도라고. 현장 뭐야? 애로기술 지도. 저희가 이렇게 또 사무실을 구경 한번 쫙 했는데 대표님 소개를 안 들었어요. 대표님 멋지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셜벤처 이노버스의 대표 장진혁입니다. 이노버스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이노버스는 그 투명폐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최근까지도 부산 항만공사에 납품을 하고 오. 제주 삼다수, 작년에는 서울시청, 서울혁신파크 등의 대대적 테스트베드도 하고 사실 SK 종합화학이랑 이노버스랑 어떤 일을 할까가 사실 궁금해서 두 분이 같이 일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제로에서는 새로운 수거 선별 체계 BM 모델을 좀 꾸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선별장, 기존에 있던 재활용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님처럼 고민하셔서 기계를 만든다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접촉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잘 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좀 끌어올려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노버스에서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세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가까운 장소에 저희 수세미을 비치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스샘이요? 네. 쓰레기 선생님. 무슨 무슨 쌤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쓰샘. 아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 안 걸리는데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 아 이게 스샘이에요? 네. 이거 스샘 사용법이나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일회용 컵을 쓰시게 되면은 뚜껑이랑 빨대랑 홀더는 여기다가 이제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먹다 남은 내용물이 있을 때 이쪽에 버리게 되고요. 컵을 뒤집어서 가볍게 눌러주면은 깨끗하게 씻어주고 컵을 놓아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를 딱 눌러야 되는데 옆에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위에만 살짝? 이렇게 하면 컵이 저렇게 쌓이면서 저도 앞으로 이제 뭐 먹을 때 이렇게 분리하고 또 씻어서 제대로 버려야 비활용률이 높일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전국에 다 설치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지금 나온 거지? 그러면 직원들 휴가 가는 거예요. 단체 쇼핑 가고. 실제 이게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7월 말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 부산, 제주도로 저희가 제주도 좋다. 네. 이제 세 군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항만공사나 SK종합화학이나 부산관광공사나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한 50대, 3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300대 꼭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7월이면은 저희도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 또 한번 많아요. 네, 영상 찍으러 한번 같이 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주도. 어디 제주도? 출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오늘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산업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아무래도 다니다 보면 이거랑 이거랑 섞여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섞여 있지? 뭐 이런 부분. 이게 더 깨끗하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더 재활용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겁니다. 재밌는 일 있을 때마다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배고파요.